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전하여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 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의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들이 떠나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걸친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가 네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네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놓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더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이제 대림절도 벌써 이제 중반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 3주일 맞이해서 자선주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 역시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어놓을 수 있는 이러한 봉헌의 마음, 자선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자선은 우리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떻게 보면 복음 선교의 또 가장 중요한 본질에 해당되는 행동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돈을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선은 사실 성체성사의 의미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교회에서 근무할 때 2004년 제48차 세계 성체대회를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개최하였는데 거기에 우리 한국 대표단들을 함께 이끌고 또 총 책임자이신 장봉훈 주교님 모시고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성체 대회는 그 성체 신심 그리고 성체의 신비를 기념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리는 그런 특별한 행사로서 성체 성사의 참된 의미는 나눔의 성사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곳에서 저희 대표단들, 한국의 대표단들이 한 120분 정도 가셔서 같이 참석하셨는데, 보통 성체대회를 가시면 일주일 동안은 뭐 교리 그리고 또 세미나 컨퍼런스를 같이 참여하면서 그 성체 신비의 중요한 뜻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과달라하라에서 이제 스페인어로 주제 발표를 하는 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날짜에 가서 참석을 했고 스페인어를 주제 강연을 하면 한 부스에서는 이제 각각의 자기의 언어로 그것을 듣고 이제 번역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주제 강연을 들을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저희 이제 한국어로 해줄 수 있는 그런 부스가 없어서 저희는 그냥 스페인어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영어로 번역해 주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걸 또 우리 한국어로 번역해서 통역해서 사람들이 이제 이해했었던 그리고 알아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주제
토론을 하셨던 그런 한 신학자의 그런 그 예화가 생각이 나서 오늘 특별히 자손주의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잠깐 기억나는 대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미국의 한 중산층 가정에 입양되었던 한국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하도 말썽을 너무 심하게 부리고 계속 가출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계속 투정을 부릴 뿐만 아니라 도저히 부모님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을 정도로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키기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아이와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희망을 갖지 못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딸아이는 자기가 동양인으로서 미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왕따를 당하면서 자기가 왜 여기에서 내 나라도 아닌 미국에 와서 살아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입양한 사실도 받아들이기 어렵고 자기를 버렸던 부모에 대한 분노로 지금 자기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너무나 심한 그러한 그런 폭력적인 언행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 양 어머니가 다락방에 보관하고 있었던 상자를 하나 꺼내서 이 딸아이에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그 상자에는 하얀 그런 한복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누렇게 색은 바랬지만 분명히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여인들이 입고 있었던 그런 하얀 소복과 같은 그런 한복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이게 뭐냐고 어머니에게 묻자 어머니는 이것이 바로 너를 감싸고 너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던 너의 생전의 친어머니의 옷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 딸의 양 아버지는 한국전에 참전을 해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한국전쟁에서 미군으로 참여를 했는데 당시 지휘관인 그런 사령관 역할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1950년 전쟁 발발이 되어서 전쟁을 지휘하면서 51년 일사후퇴에 그러한 그 비극을 안고 후방으로 후퇴하던 중 서울 근교 어느 다리 밑에 한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울음소리를 병사들이 듣고 그 아이를 구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는 한 어머니가 꼭 안고 있었었는데 그때 그 아이를 둘둘둘둘 말아서 추위에 죽지 않도록 얼어 죽지 않도록 그런 말았던 것이 바로 그 어머니의 옷이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걸치고 있는 것은 모두 아이를 둘둘 둘러서 아이가 죽지 않게 둘러싼 다음에 그 아이를 꼭 품에 안고 어머니는 거의 나신으로 돌아가시고 그 아이만 그 어머니 품속에서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그 아이를 구출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구출했다 하더라도 모유를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전쟁 중에 고아가 된 아이를 또 이제 갓난 아이를 어떻게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서 할 수 없이 그냥 후퇴를 계속 하려고 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령관은 그 아이를 직접 데려오라고 해서 자기가 그 아이를 미국으로 직접 데려와 입양을 해서 키웠다는 사실을 이 딸아이가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자기가 어떻게 이곳에 와서 자라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를 듣고 나니 그 딸아이는 그때서부터 회한에 통곡을 하며 그 상자를 부여잡고 거의 열흘간을 거의 울면서 밥을 안 먹을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는 실신할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딸은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검사를 하고 자기가 이곳에 살게 된 것은 우리 생전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친 바로 엄마의 생명에 대한 그런 보상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것을 거두지 않았으면 또한 계속해서 살지 못했을 것을 우리 양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가 자신을 키워줬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느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을 통회하고 뉘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누구보다도 잘 살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제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내용을 그 주제 발표에서 예로 들면서 성체성사는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나눠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가 매일의 성체성사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신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내가 내 생명을 바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나눔의 신비라는 것을 계속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이런 대림절 기간 동안에 자선주의를 맞이해서 요 일주일 동안 자선 낭비에 헌금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러한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나의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보다 더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이웃들, 그러나 그들은 절대 우리 앞에 힘들다고 얘기할 힘도 없는 그러한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집이 없어서 홀로 독거 생활을 하면서 전전긍긍 어렵게 살다가 바깥에서 동사하신 할아버지는 뉴스에 나오지 않으면서 주가가 2%만 떨어져도 뉴스가 되는 세상에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이러한 세상에서 하느님의 이런 나눔의 신비,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되는지를 더 잘 생각하고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선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가 생명을 나누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조금씩 조금씩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특별히 더 잘 준비해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선 주간만이 아닌 1년 동안도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항상 매일의 삶에서 성체성사를 나누어 봤듯이 우리가 내 다른 사람에게 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마음으로 조금씩만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세상은 더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잘 준비하도록 자선주의를 둔 우리의 이 교회의 정신을 다시 한번 잘 묵상하면서 정말 당신을 이 세상에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지 깊이 묵상해보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